고라니를 피하려다 차가 배수로에 추락하며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. 최근 고라니 출현이 잦아지면서 외곽 도로를 달릴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.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골길 옆 수로에 빠진 승용차에서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. 37살 안모 씨가 몰던 차량이 추락하며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. 급히 방향을 튼 안 씨의 승용차는 안전턱을 연달아 충격한 뒤 수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고라니가 대나 차 앞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운전자가 직진 중에 우측에서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.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데다 불이 나기 전에 대피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불이 일어났는데 이제 문을 열 수는 없는 상태이고 해서 뒤쪽 그 유리창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지난 5월에는 충주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다 고라니가 뛰어들며 사고가 나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. 해마다 국내 고속도로 로드킬 건수만 평균 2천 건에 달하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가 요구됩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